립만 바르면 되는데 오늘은 그 제가 저번 주에 샀었던 에뛰드 픽싱 틴트 새로운 거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오늘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미드나잇 목으로 베이스로 깔기 딱 좋은 컬러. 그리고 요거 오늘은 밥을 먹고 가면 늦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요. 호랑아. 있었어? 아이고, 자고 있었구나. 몸이 따뜻해. 간식 줄까? 누워봐. 아이고 귀여워. 이리 와. 아, 이리 왔어? 아야. 응? 이리 와. 제가 엊그제 샀나? 오늘 좀 읽다가 자려고 하거든요. 입문책 먼저 읽고 이거 다 본 다음에 원서 책 읽을 거예요. 10시 54분 11시쯤인데 이 시간에는 원래 제가 항상 그 저기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편집은 조금 내려두고 오늘은 조금 일찍 변한 거 하나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엄마 차 타고 내려갈 코스에서 처음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얘는 모자거든요. 약간 뽀글뽀글한 버킷넷인데 더스트백에 다 들어있네요. 아, 이게 완전 아이보리 컬러는 아니구나. 이 뽀글이 말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걔는 카키색밖에 온라인에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베이지 톤을 사고 싶어서 조금 다른 재질인 것 같긴 한데 얘를 주문을 했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쓰려고 라지 사이즈를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시킨 게 드랑에서 바지를 시켰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할 때 이게 또 재고가 풀렸길래 얘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깜장색 슬랙스 같은 건데 제가 또 이런 편한 바지를 좋아하잖아요. 되게 찰랑거리고 주름도 거의 안 간다 그래서 오늘은 안과 갔다가 치과 갔다가 물리부양 갔다가 아이고야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지금 눈 내리는 것 같은데? 갔다 올게요. 야,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요. 염증약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넣기 전에 흔들어주세요. 아미바, 아미바. 야, 아미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LA 콘서트 온라인으로 해주는 거. 그거 있는 날이고요. 저는 이번 주 수목금 휴가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집에서 자다가 아까 전에 일어나가지고 콘서트 준비하고 굉장히 쌩얼 같지만 화장도 조금 한 상태고요. 콘서트 지금 시작하려면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얘는 립밤이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겨울철이라 또 립밤이 좀 떨어져가서 하나 살까 했는데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잘 쓸게요. 립밤이랑 이거는 저 전자기 같은 거 많다고 케이블, 타이 요것도 같이 보내주시고 이거는 버블 립 스크럽? 약간 립 스크럽 같은 거는 좀 써보긴 했는데 이렇게 버블식으로 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요렇게 귀엽게. 요거는 모메이 피더팻 듀얼 아이 팔레트. 오, 귀엽다. 귀엽죠? 요렇게 약간 코코아 컬러랑 반짝이 같이 이렇게 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메이 피더팻 멀티 아이 팔레트. 피치에이드 요렇게. 어머, 색깔 너무 예쁘다. 짠. 어, 내가 좋아하는 반짝이가 가득해. 잘 쓸게요. 이거 출근하면서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언박싱 할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짠. 위버스. 이거 그 달마중 이거를 제가 1차 때 주문을 실패해가지고 다 품절 떠서 저는 2차 판매 때 주문을 해가지고 배송이 좀 늦게 왔어요. 오, 이건 예쁘다. 이 폰에 스마트톡 이걸 항상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어. 제가 또 자개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이거 두 개 살걸.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랑 어머? 뭐야, 포장이 왜 이렇게 벗겨져서 온 거야. 이거는 멤버별로 있는 건데 저는 태영이를 샀어요. 태영이랑 이렇게 BTS 자개. 역시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까지 달려있고 이거를 어디다가 써야 할지 참으로 고민스럽네. 또 이거랑 이거 뭐냐? 뭐 샀지? 헤어핀 세트를 샀어요. 이거 주문할 때 지금은 붙임머리를 떼가지고 조금 짧아졌는데 이번 주에 다시 붙일 거거든요. 이거 주문할 때 제가 머리가 길었어가지고 핀을 좀 사볼까? 짠! 자개 핀. 와, 이거 예쁘다. 요거는 요렇게 집게처럼 요거 요런 핀 아시죠? 여기 탁. 어, 이것도 예쁘다. 아, 요거는 요렇게. 요거 아시죠? 요거 어때요? 달마중 굿즈까지 언박싱하고 우선은 콘서트를 좀 보고 올게요.
이번 콘서트가 또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저번에 온라인 콘서트로 이미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태영이가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무대를 같이 못 했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일곱 명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태영이가 최애인 사람으로서 태영이가 무대를 못 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저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태영이가 무대를 하니까 더 뭔가 약간 처음 보는 콘서트 같은 느낌? 아, 첫 곡이 뭐였지? 2 years I've been working out. You were 35 or 40, what the fuck? I promise I won't cry. Check out. 영어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태영이 울고 있었어? 안 되겠어요. 저도 한국말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월달에 서울에서 콘서트를 한대요. 웬일이야. 내가 진짜 3, 4월쯤에 할 줄 알았어. 드디어 한대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예요. 너무 좋아서 올류병 가서 쇼핑 좀 하고 오려고요. 너 안녕. 애비야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먹어. 애비, 이리 와. 추워? 어, 괜찮아, 내려와. 이리 와. 이리 와. 무서워. 노랑아. 얘 늦게 나왔어. 기다렸잖아. 자고 있어. 너 살쪘니? 살쪘어? 그런 거야? 살쪘어, 너랑아? 살쪘어. 털찐 거야. 이리야? 너랑아, 어? 어머머머, 안 돼. 저리 가. 너 어디서 나온 게야? 멍멍아, 너 집에 어디야? 됐다, 나왔다. 이리와. 갔다. 무서웠어. 이리와. 아유, 오빠.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손이 시뻘게. 이거는 오늘 드린 픽업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온라인으로 시킨 건데 시카 알로에 스팟 키트. 이거는 제가 요즘에 얼굴에 좀 트러블이 잘 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이마나 턱 막 이런 데 자주 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거를 두 개를 더 샀어요. 아이소이. 그리고 얘는
트러블 큐어? 아이소이에서도 이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게 그 스팟이랑 스티커랑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스팟에 살짝 이렇게 돌기처럼 약간 뾰족하게 나와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스타일을 한번 써봤는데 이게 붙였을 때 막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이 제품이 잘 더 스며들어서 이 트러블이 금방 진정되게끔 한번 뜯어봐야겠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시킨지 모르고 아까 원령 가서 얘를 두 개를 더 사버린 거예요. 써보고 좋은 거 괜찮은 거 쓰면 되지.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톡톡톡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요거 요거를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진짜 쥐파먹은 것 같다. 아 빨리 붙여야지 안 되겠어. 클렌저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얘는. 그래서 요거를 닦아주고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조그만 스팟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저 지금 수제비 먹으러 가야 돼서 리뷰를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갈릭버터 베이글 칩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원래 치실이 집에 있었는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냥 세일하는 거 하나 집어왔어요. 치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최애로 잘 쓰고 있는 이 블러 퍼지 틴트 이거 두 개를 더 사왔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자인 자체도 이게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린 게 아니라 블러 퍼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씨에 살짝 블러처럼 싹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 이거 지금 처음 봤네요. 제품은 두 개인데요. 1, 2번이에요. 1번 포멜로코, 2번 로지엔타. 이거 제가 두 개를 나중에 발색하면서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러 가는 날인데 제가 가기 전에 이거 머리를 좀 쫙쫙 펴주고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제 머리가 굉장히 부수수하지만 아무튼 이 정도? 머리가 한 이 정도? 쫙쫙 펴주고 갈게요. 이번에는 컬러 피스를 좀 추가할까 생각 중인데 컬러 차트를 보면서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조금 추가를 하고. 와 진짜 여기 완전 부스스한 거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탈색 염색 뭐라서 뭐를 안 하면 이렇게 엄청 머리가 다 상해가지고 그냥 고데기가 항상 필수예요. 저는 머리는 이 정도로 펴주고 갔다 올게요. 머리카락 들고 가야 돼요. 정도면 괜찮겠지? 머리카락 들고 머리 붙이고 올게요. 날씨가 되게 따뜻하네. 20피스를 남겨왔어요. 얘는 안 붙이고.